가슴이 나와도 된다. 가슴이 나와도 된다. 7층인데 이렇게 없었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올라오는 타타타타타. 어머, 민은교? 나 신발 벗어봐야 되나? You can do this. It's your home now.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This is the coffee machine. You have some coffee here. Okay. So you can wash it. You just have to touch it. And this is the key for this. What's your name? Chloe and Lee. Nice to meet you. Good. 와우. 자기 집인데 여기는. 자기는 모텔방 같은 데서 지금. 그러니까. 자기 친구 집 가서 자나 봐. 뭐야 이거 진짜 생활감이 너무 가득해. 우유. 이거 되는 거 같아. 청구하는 거 아니야? 우유가 우유로. 진짜 없는 게 없네 이 집은. 엄매매. 뭘 해 먹었는가? 소독하는 거 아니야? 이 언제 봤나? 사람 있으면 무섭겠다 이 안에. 여기 다 열리면 이렇게 열리는 거. 이 사람. 나 그 안에서 아 맞아. 우리도 어떻게 도착해서 공항에서 안 먹고 집에서 먹고 있는. 유미? 응. 유이랑 이 밥그릇이 있는 거. 그니까. 우리 오늘 햄버거 먹고 라면 먹고 그리고 택시비 5만원. 오늘도 생활비는 아꼈네. 우리가 오늘 시체스 있었던 게 좀 꿈 같다. 우리랑 복수 하나 봤는데 6유로면 비싼 거 같기도 하다. 우리 좀 짜잘한 돈을 좀 많이 쓰는데 기차 타는데 10유로 쓰고 버스 맞아, 타는데도 맞아. 8유로 우리 21일차라고 오늘이? 헐 21일차 반성. 아 나는 내일 센강을 따라 조깅을 할 거다. 진짜? 어. 뭔 신고? 아 맞네!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신발이 없어서 조깅을 못했다 그래. 맞다 맞다. 내가 왜 운동을 안 했나 했네. 에이씨. 비타민 같은 것도 좀 사오죠. 오케이 오케이. 체리. 너무 추워. 파리는 춥네요.
오픈이 되었어. 어떤 사람이 계속 빵빵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서 뭐라는 줄 알고 도망갔거든. 근데 계속 또 쫓아와가지고 택 하면서 택이 이렇게 밖에 나와 있었던 거야. 땡큐 하고 갔잖아. 아니 나 일부러 안 뗀 거였거든. 근데 이게 이렇게 밖에 삐쭉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알려주고 가더라. 내가 우유도 살라 했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못 샀어. 크림치즈를 안 팔더라. 그러니까 오가닉 그런 데인가 봐. 필라델피아가 없어. 워터도 들고 왔어? 녹을까 봐 준비했잖아. 공항에서 가고 싶은 게 없어. 나 에펠탑. 날 좋은 날에 배트 들고 가서 피크닉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나는 그런 게 다야. 그냥 여기에 살아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너무 괴로웠던 거지. Excuse me. Tu vas bien? Tu vas bien? Tu vas bien? Ang po puri pusi pule, puri puri po p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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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i. 부리 부리. 나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질게. 잘 있는지 또 확인 한번 해야겠네. 아, 한글치 아니오. 마마미야. 마마미야. 너무 잘 샀다. 예뻐보라. 이 바지는 어떻게 생각해? 너무 알록달록. 미국이면 내가 오케이 하겠는데 여긴 바이잖아. 바이. 세븐. 세븐. 트러블. 맛있다. 세븐. 에펠탑 보여. 현실적이다. 구름이 미쳤어. 아침에 진짜 깜짝 놀랐잖아. 똥 조심. 아, 초록불. 자쿠미스 가는 길. 근데 네 검은 거에 포인트도 더 귀엽지 않아? 이거 예쁘다. 선글라스면 선글라스를 다 모아놓고.
빠르지 않아. 그걸 뭐라고 하지? 12살의 부자가 아니 결혼 부자 된 사람 돌보 아. 막걸리 같은 우유요.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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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맛있고 맥주 맛있고 날개 좋아하나? 난 다리 좋아. 뼈가 그냥 막 분리되네. 잘 익어가지고 너네 집 그거 같다. 백숙 우리 집보다 더 많다. 끝. 한번 먹어봐. 1인 68,000원? 우리는 여행을 와서 뮤지엄 패스 결제품. 2일권 4일권 6일권 있거든. 6일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개선문도 이걸로 들어갈 수 있어. 루브르, 오르쉐, 개선문, 로데, 베르사유 다 들어가 있어. 방금 사온 The Old Belt 맘매 매장에서 착용하고 아 이거 진짜 사야 된다 해가지고 샀는데 목이 너무 타가지고 물 얻어마시고 친구랑 막 까르르까르 웃으면서 사진 찍고 그러느라고 제품 확인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보통 막 확인시켜주고 하잖아요. 매장에서 확인을 못해가지고 지금 일단 확인을 해보고 뭔가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내일 바로 가가지고 교환해오려고요. 버클도 멀쩡하고 가죽도 괜찮아가지고 교환은 안 해도 되겠어요. 내가 니네 보고 버블리를 왜 챙겨오니 놓고 내가 다 쓰고 있다. 나는 병약한 사람이더라. 귀찮아버려. 내가 어제 샤넬을 쳐봤는데 샤넬이 엄청 많더라. 본전을 한번 가볼까? 샤넬 본전. 숙제를 안 해가지고. 무슨 숙제? 니 깜봉가 31번지라네. 거기서 샤넬이 시작했대. 코코 샤넬. 야 구름봐 미쳤다. 날씨가 또. 가기 싫어. 어디를? 근데 왜 맨날 이렇게 일어나? 아니 영감이 떠오르나? 어제 그 본전 온 거 같아.
아디다스? 그래, 그래 보이더라. 립스틱을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세포라 사람 너무 많아. 소소한 매장에 가고 싶은데. 그런 데가 잘 없네, 여기는. 친구한테 동양받은 트리닝. 이것도 친구한테 동양받은 티셔츠. 제가 뺏었어요. 스페인 공항에서 급하게 구입한 망고 셔츠. 근데 이 옷을 입으면 뿌리뿌리. 이 색상 뿌리뿌리. 해야 될 것 같네. 밧데를 부수고 있다고. 야, 내가 여행 와서 트리닝 입고 다닐 줄 몰라. 그런 거지 뭘. 미우미우 블라우스보다 비싸네. 왜? 이렇게 입어도 귀여울 것 같은데. 아, 맛있긴 하겠다, 이렇게 보니까. 티라미스? 먹으면 큰일이 날 것 같은데 이거. 물이 줄줄 나와가지고. 지쳐 그럼. 주문도 안 받아주고. 진짜? 내일 가볼 수 있겠나? 상의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하워치고. 와, 몸에 대응하는 사람 진짜 돈 많이 벌어. 트리나 찾아보고. 그다. 메시. 야, 숫자도 못 느끼지 않겠나? 1069만. 치세가 이 정도 되는 거. 우리가 두 번째로 들었던 거가 이거 같거든. 예뻤다. 예뻤다. 1년에 맥집을 모아가지고 샤넬 적금을 들어서 삼박처. 5년 뒤에 2천만 원 되겠어. 언니가 제발 반가를 좀 바라는데. 지금 파리 있는 애들 다 강변 걷는다는데. 왜 니는 자꾸 백화점에 있냐면서. 제발 좀 바라 하거든. 오늘 저녁에 11번 사야겠다. 여며본다. 미치는 옛날에 그 향수 유명했잖아. 못 들었나. H&M이 또 가는. 우리 나라별로 H&M이 다 가네. 나 모르는 사람이 미쳤다 이거 샀어요 라고. 난 이걸 못 사요. 아빠 유니콘이 맞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썸머타임 주라 주라. 체리 맥주 사러 가는 길. 뭐지?
아, 이제 뭐라 언제 가지? 파리 도착했으니까 에밀리를 보면 대충 저기가 어딘지 알지 않을까? 에밀리 촬영지라고 치니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저장을 했거든. 근데 되게 위쪽이야. 콩쿠르 광장 그 위로더라고 다. 여기 센 거 아니야? 센 거 아니야? 너무 신기해 버려. 그래 저게 너무 예뻤지. 한층밖에 차이 안 남으시네. 진짜 깨버렸네. 와, 진짜 멋있다. 이거 기믹이야? 파리에서 우리가 지금 에밀리를 보고 있는 게 메시 어 뭐야? 세이프폴 유로였나? 1유로였나? 1점 몇이어서 네가 1유로라면서 이랬어. 이게 한국에 뭐 4,000원인가 5,000원인가 엄청 비싸거든. Everything is perfect. Everything is perfect. 시장 어딜까? 저 시장을 내가 저장해놓긴 했더라고. 네가 시장에 가고 싶나? 응, 난 시장 같은 거 좋아. 에밀리가 근데 여기인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비가 안 오네. 여행 중에 밖에서 비를 맞은 적이 없어. 어느간에 미주간에 네 가고 싶은 데 가면 돼. 루브르 오르쉐라. 그럼 나한테 말 안 해. 써줘. 루브르 오르쉐. 그럼 주말에 뭐 하노? 토요일은 방부 플리마켓 가고 10일날은 마레랑 빈티지 투어. 13일 14일을 혹시 우리가 다시 가고 싶은 게 있으면 다시 가는? 못한 거 하는 날. 내가 너네 집에서 합숙을 해가지고 엄청 뭘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뭐 했냐 만나서. 그리고 우리 한 번은 파리 레스토랑에 가기로 했잖아. 그 달팽이 먹으러. 그날은 언제 하지? 9일은 로댕이라고 좀 써줄래? 니 그 구찌 치마 살 거가. 응, 그러면은 9일날 가서 사. 간단히 무장을 하고 가는 겨. 이렇게 하면은 못 훔쳐가는 거지. 아, 검은색 신발 신고 가는 거. 괜찮겠지. 무서워, 이거. 무서워. 왜 이렇게 삐삐거리는 거야? 왜? 울지 마. 빡킹 어떻게 하는데, 이거? 못하겠노. 똥 냄새가 나네. 피스톱 보러 가는 길. 니 체력이 좀 안 되겠나? 아니, 나 저걸 보니까 시간, 갑자기 엔돌핀이 돌아버림. 에펠탑. 에펠탑. 12시 되니까 갑자기 이렇게 불을 켜줍니다. 5분 만에 반짝이 쇼가 끝났습니다. 주미, 주마, 주마. 우행. 완전 개. 그러다 넘어가. 와우. 와, 뮤직뱅크 아니야? 6분 뒤에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겠네. 밤은 좀 위험하네. 오늘은 퍼프를 살 수 있을까? 올리브영 같은 데가 아닌가? 그니까 올리브영 여기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씹어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페퍼라 사는 거 없겠는데 저렴한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다 비싼 것만 있잖아. 근데 우리가 약국을 안 가서 모를 수도 있겠다. 오늘은 이 퍼프를 꼭 살고 올 겁니다. 시체스에서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너무 불결해가지고 갖다 버렸거든요. 다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세포라 같은 비싼 화장품 가게가 많아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퍼프를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계속 이렇게 손가락으로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다크서클이 제법 많이 내려왔네. 심하게 내려왔는데? 맞은 거 아니야? 어제 H&M 마감 직전에 사온 4.99유로 까만 티입니다.
짜란. 디올. 아우, 너무 예뻐버려. 지하철, 버스 다 탈 수 있는 티켓. 오늘은 뮤지엄 패스로 박물관 투어를 한 날입니다. 고고싱. 네, 여기도 잘 먹네. 이렇게 살다 보니. 여기도 진짜 비가 없네. 여기도 진짜 비가 없네. 비가 없네. Radio France. 이렇게 쭉. 이게 루브르라고? Tomorrow. Mm-hmm. Then you have the list of all the places you can go to inside. 프랑스였는데 다른 나라 너무 많이 먹는데. 아니, 근데 프랑스 집이 좀 무시한 리뷰가 다 안 좋고. 2시, 3시, 3시 반, 4시, 4시 반 이렇게 있어요. 제일 빠른? 응, 2시 반. 오케이. 당일 예약은 안 되는 거. 오늘은 가득 찬 거 같아. 좋아. 좋아. 아, 이거구나. 내 거, 내가 들고. 야, 맛있겠다. 배달의 무도 기억나? 한식 배달을 주는 거. 이민 간 사람들, 외국에 일하러 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노래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먹고 막 울고 막 이랬는데, 나 좀 무슨 느낌인지 알아. 근데 한국 사람 무시하는 한국 진짜 너무 웃겨. 홍처럼 너 홍철진 같지? 이거 뭐 다 먹은 거야? 잘 먹는 거야?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왜 한 달을 참는 거야? 난 영화 그 한식 먹었는데 그 아깝다 생각했거든. 근데 여기는 밥집이 없대. 밥집 베이스 터지려고 안. 신비로운 풍경이래. 아, 좀 참아볼게. 잠이 오지만. 난 몰라. 아무것도 모르겠어. 난 네가 아는 줄 알고. 나는 유명한 곳에서. 고갱은 누군데? 고갱이 있나? 고갱이 있다. 아, 고갱이 있나? 고갱이. 화장실 있다. 여기 에어 소리가 나네. 아, 화장실. 나 지금 단단히 묶여있다. 5층에다 우리가 앉아 있는 거야? 만에는 0층. 어. 고갱 5층. 5층을 가자.
우리는 빵을 진짜 안 사먹는 것 같다. 김남영이 빵 먹으려 했는데 우리가 뭘 잘 안 먹어. 나 아침에 크루아상이랑 먹으려고 근처에 베이커리를 쳐봤는데 안 나오는 거야 하나도. 우리 여기 사서 가야 돼. 좀 유명한 거 아니어도 되는데 맞지? 빵의 맛은 잘 모르겠는데 이 위에 생크림은 좀 다른 것 같아. 약간 몽글몽글 맛있는 것 같지 않아? 미친 것 같아. 아 근데 내가 복막새 가졌잖아. 오늘? 가겠나? 이 밑에가 복막새거든. 나 맨발이야 버려. 에그 타르트 같은 거랑 딸기 레몬 같은데? 아, 레몬이야. 베탕 초콜라, 파인 크루아상. 네. 내일은 더 빡셀 거 아니야. 내일 루브르 갔다가 오렌지를 갈 거잖아. 그게 다잖아. 근데 우리가 오늘은 좀 많이 계획이 틀렸다. 루브르까지 갔는데 루브르 못 봐서 오르세 갔다가 런앤 가고 뭐 할라 했는데 못 하고 막 이런 게 많았잖아. 화탄을 많이 쳐가지고 헛걸음 한 게 많았어. 내일은 촉촉이를 탈까 현금을 마련을 해가지고. 아 밥 먹고 카페 갔다가 루브르 시간 맞춰서 루브르 보고 오렌지를. 내일 좀 뭐 하고 싶은 게 있나? 우리 밀라노에서는 짠을 하거든. 그 이유로 도요타 한번 먹어봐. 맞지 도요타. 도요타 맞네. 공수. 집 앞에 내려. 여기서 내릴게요. 땡큐. 앞에 오른쪽 자리가 좋다는데 이미 만석이었고 저희는 뒤쪽 오른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거 바토무슈라고 했나? 바토무슈 유람선. 저런 작은 데가 더 뭔가 분위기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예쁘다는데 예쁘긴 해. 강변에 되게 많이 앉아있다. 사촌 언니가 말한 게 이건가 봐. 강가에 막 앉아있다면서. 강변은 똥이었나? 똥인지 약간 청계천 같은 좀 느낌? 명쪽으로 그렇게 근데 별로 안 커가지고 이 광장에 전국 국도의 거리 측정이 시작. 돌아지나 이게? 돌아지네. 돌아지네. 성향이 진짜 우리 성향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아우 진짜 보이지도 않는데 나는 안 나오네. 아시는 모르겠죠. 아우 추워. La esplanada y el Palacio de los Inválidos. El Palacio de los Inválidos alberga la tumba de Napoleón y el Museo de las Fuerzas Armadas.
현금을 좀 많이 들고 올걸. 톡톡이를 타고 싶은데 톡톡이가 더 비싸. 근데 우리 지금 통장에 여유가 있나? 어제 내가 봤을 때 150이었나 그랬거든. 남은 돈이? 근데 왜 이렇게 많아? 29만원 있거든 지금? 이태가 빠져나가고 2만원이 안 남았어. 아 근데 우리 진짜 돈 안 썼다. 나는 한 150까지 더 넣을 생각을 했거든. 돈은 다 쓸 돈. 아 눈이 충혈이 됐다. 이건 원숭이 두창의 증상이 아니겠지? 나 진짜 원숭이 두창 아니야? 지금 얼굴이 너무 하얗게 둥둥 떴어. 파데를 또 낮춰야 되나? 이 파데 뭐 써? 클리오. 다른 메이크업은 안 쓰나? 근데 그 매장 가서 그냥 살을 안 했지. 우리 둘 다 계속 살을 안 했지. 운동화 연보를 지금 며칠째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네. 나 근데 이제 진짜 발 뒤꿈치가 큰일이 나가지고. 발 뒤꿈치 미늠을 산다면? 그럼 안 사는데? 조깅은 좀 물 건너간 것 같다. 이 컨디션에 조깅? 조깅 하나가는 난 들것에 실려가고. 어제 엄청 늦잠 잤잖아 내가. 네 일어날 때 일어났잖아. 몸은 무거웠는데 잠은 진짜 푹 잤음. 장기 여행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니는 빡센 여행 맞아 맞아. 진짜 막 다 붙어있고 많이 안 걷고 톡톡이 타고 다니고. 난 동남아가 짱이네. 쇼핑도 그냥 면세에서 그냥 했고. 면세에서 한 거는 세가신고를 해? 해야지. 그것도 다 치는 거야? 10만원 안에? 젠틀라이시네 이거. 나 이거 좋아해. 라파에트 복막세 다 갔어요. 라파에트가 좀 더 예쁘더라고요. 복막세는 너무 구경하기 좀 번잡했어요. 무엇을 신을까나 뭘 신을까나 흰색이 낫겠지. 니한테는 검은색이 어울릴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흰색 신을게. 뉴 검은색 신어. 이게 편하나. 열어주세요. 일로 거슬러 가야 돼. 이제 타고 가야 되나? 풀페어 여섯 개 할까? 여덟 개? 여덟 개 하자. 여덟 장 맞아? 맞겠다. 시간이 안 가고 과연 비디로 나가야 돼. 오랑주리 기다려.
저희는 여기서 갑자기 강제 자유시간 헤어지게 됐습니다. 저희는 헤어져서 각자 자유시간을 즐기기로 했어요. 친구는 루브르를 가고 저는 신발을 사러 가보려고요. 거꾸가 회사가 가득 차있네. 나는 그러면 두 개를 본 거잖아. 해봤지. 아, 세 개를 본 거잖아. 두 개만 봐도 본전이라면 대전문도 가야 되는데. 대전문도가 아닌데. 여기를 에밀리가 띈 게 맞아? 여기 아닌 거 같고 민디랑 여기서 얘기를 한 거 같아. 둘이 앉아서 에밀리 쟤는 안 빠지면 어떡해요. 왜? 이런 게 외국인은 없나 봐. 아니 아저씨 그거 마음에 들었는데 그 외국인 남자가 사실 다 보셨다 이렇게 앞에서 내가 자리를 피했다고 해. 나 진짜 수치심 들었잖아. 버버리나 근데 이 마음에 들어? 가로 찍었는데 세로가 된 거야. 엄청 화려한 매끝이었어. 아우 화가 진짜 야 올리나. 자꾸 땡기는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느긋한가 봐. 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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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색깔에 맞춰서 쿠션 호수를 맞춰놨는데 제가 이탈리아랑 스페인 여행하면서 너무 많이 타가지고 몸뚱이가 진짜 새까매졌어요. 쿠션 호수가 또 안 맞아져가지고 카메라로 딱 봤는데 얼굴만 너무 둥둥 떠있어가지고 내일은 세포라라도 가가지고 몸톤에 맞춰서 새로 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야 될 거 운동화, 간절기 뭐 점퍼 같은 거, 쿠션. 파리는 너무 춥습니다. 일교차가 너무 심하고 낮에도 이탈리아랑 스페인만큼 덥진 않아서 간절기 옷이 너무 간절합니다. 여행 후기를 보는데 쇼핑 천국이라고 옷 조금만 들고 가라 해가지고 진짜 옷 조금만 들고 왔다가 지금 너무 낭패를 보고 있어요. 쇼핑거리가 많긴 한데 다 명품이어가지고 쉽게 살 수가 없어서 저희가 돌아다니는 거에 비해서 옷은 못 사고 그러니까 너무 지치고 이불 덮고 춥게 입고 다니니까 몸살까지 나오고 이러고 있어서 이탈리아랑 스페인에서는 여름 옷을 안 들고 온 걸 너무 했는데 여기는 또 너무 추워가지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 장기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는 옷을 무조건 일단 많이 챙겨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발이 너무 싫어가지고 쪼리 신고 다니는 사람이 저랑 친구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막 발만 쳐다보는 것 같고 3주 동안 여행을 해가지고 너무 추잡아서 이제는 진짜 발을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운동화로 내일은 이제 운동화를 사야 돼요. 어제 톡 해가지고 나다라고 말하는 I'm not one to be
아, 내일은 폴라로이드 사진 꼭 찍을 거야. 내일은 동묘에서 옷도 살 거야.